오늘 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 두 번째 시간 영적 순결함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영적 시작 영적 순결함을 지닌 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리즈 설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 속에서 지금이 진짜 마지막 때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웬걸 말세는 안 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 한국에서 운동회를 한다든지 또는 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에 세 개 이렇게 컵이나 종재기를 놓고는 막 썩습니다. 자,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하면서 보면 안에 동전이 들어있는 것을 갖다가 자, 여기 동전 들었어요. 딱 중간에 놓고는 막 썩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린 마음이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딱 보여. 그래서 저기 지금 저기 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으면 여러분 찍어봐요. 1, 2, 3번 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찍잖아요. 그럼 여러분 틀림없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눈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걸게 하고 이렇게 돈을 또 주기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큰 거를 걸면은 막 돌리다가 분명히 봤는데 열어보면은 꽝이에요. 처음 우리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이라는 게 이렇게 마술하는 거 TV에서도 보면 눈앞에서 손에 분명히 뭐가 없는데 손에서 갑자기 이렇게 꺼내면은 흰 비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면은 도대체 우리의 눈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속임수를 어디서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시각이라는 게 참 한계가 있다는 존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산타크루즈 넘어가면은요 미스테리 스팟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지금은 키가 역전이 됐지만은 큰 애가 훨씬 컸습니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미스테리 스팟에 딱 가서 그 자리에 서보면 미스테리 스팟에 분명히 큰 사람이 크게 보이고 작은 사람이 작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이렇게 보이더니 싹 자리를 바꾸면은 여기에 있는 동생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다음 사진에 보면은요 저렇게 노란 셔츠 입은 사람이 키 큰 사람이에요. 원래 저만큼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저만큼 차이가 나는데 왼쪽 사진에 위에 보면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위에 사진에는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사진은 돌아서면은 정말 이제 노란 옷 입은 사람이 더 크게 보입니다. 저런 스팟이 있습니다. 미스테리 스팟이라고. 그래서 가면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뭔가 중력에 특별한 그 작용을 받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가면 제주도에도 도깨비도로라는 데가 있는데 도깨비도로에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가이드가 차를 탁 스탑을 시키고 시동을 딱 끕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분명히 오르막인데 차가 시동을 껐는데 중립으로 했는데 언덕으로 차가 쭉 올라가서 그래서 도깨비도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쪽이 낮은데 주위의 환경이 높아 보이게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눈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손을 빨리 움직이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지 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게 우리의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의 눈 속에도 이만한 벌레가 들어앉아 있을 수 있다. 예쁜 아가씨의 눈에도 큰 벌레 같은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미생물 같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안 보일 따름이지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인다고 전파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셀러폰 쓰는 거 모든 것들 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전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우리가 보는 세계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속이는 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한국에 지금 내가 재림 예수를 아는 사람이 1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일 때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정말 예수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현혹해서 이단 사슬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재림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더라도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무슨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재림 예수가 아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으시고 활동하시는 일이 성경에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우리의 눈에 보이게 오셨다 그러면 그날은 end of the world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본다. 그것은 이미 이 땅에 많은 무덤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고 우리가 자동으로 알게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재림 예수라 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뭐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적 자빠지고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절대 재림주가 아니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실존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사역을 하시고 있다는 일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이미 오셨다면 그때는 이미 함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을게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여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다음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 지난주에 첫 번째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였습니다. 내 환경이 어떻든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내가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영적인 순결함을 지닌 자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타이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녀는 하나님의 가치에 대적하는 이미지를 가르친다. 음녀로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여자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자가 개역성경에는 음녀라고 나옵니다. 음녀. 음탕한 여인. 그러니까 여자가 음탕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거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세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바벨론, 즉 하나님의 가치관과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를 갖다가 우리가 음녀라고 말할 수 있고 영적인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대적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그것이 바로 음녀 또는 여자, 여인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였다. 영적인 정절을 가진 자였다.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결혼의 관계라는 것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서로에게 정절을 지킬 때 결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침소에 든다면 그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계약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유리자매가 어제 우리 집에 와서 신랑 신부가 와서 이제 결혼식 했던 비디오를 보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비디오를 다시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가장 마음속에 남는 장면은 자기가 자기의 언어 고백으로 써서 서로에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 신부는 어떻고 어떻고 어떻게 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어로도 말하고 이제 그런 게 서로 말하는데 그 내용이 남이 써준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쓰고 자기의 고백으로 사람을 상대방을 향한 진실된 고백으로 썼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 감동이 되고 또 신랑 신부가 서로의 눈시울을 붉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평생을 통하여 그 고백을 지키고 그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신랑 신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식적으로는 많이 성장한 것 같고 생활도 좋아진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면에 있어서는 1910년에 우리 한일 합방이 돼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했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 때의 시대와 비교만 해도 그 영향력은 사회에서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의 그 차이에 있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히 영화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객관적인 가치로 볼 때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얼마나 타협하고 있는가, 세속화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은 이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더 즐겁고 재미난 게 있으면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세상에 놀러 다니고 세상 사람 만나고 세상에서 가십하고 사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된다면 아직 하나님과 나는 멀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게 뭐예요? 성자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Saints예요. 우리가 거룩한 무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육신은 거룩의 지경에 다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가 거룩함을 역임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롭다고 보시는 존재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됐다는 것이 거룩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리라라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살마다 날마다 결단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매일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280번을 타고 교회를 갈까? 101을 타고 교회를 갈까? 날마다 결단하게 됩니다. 엑시스를 내가 사라토그로 나갈까? 아니면 어디로 나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는 순간순간이죠. 이러할 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독특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가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사명을 가진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은 세상과 융합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마치
바다 위에 있던 배와 같습니다. 물을 떠나지는 않지만 물과 함께 있어야 되지만 그 배는 그러나 물이 스며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속세를 떠나서 이 세상은 더러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유혹되기 싫은 거니까 세상을 떠나서 이제 저 산속에 들어가서 당근만 먹고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삶이 말세의 성도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더불어서 살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은 세상을 떠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한 깨어있음이 있는 성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에 의해서 깨어있는 성도다 이 말이에요. 말세의 성도가 그래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4장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징조에 대해서도 알고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됩니다. 복음을 끝까지 우리가 전파해야 될 이유도 알게 돼요.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한 생명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미전도 종족에게 찾아가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24장 15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너희들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것은 첫째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 디도 장군이 영어로 타이터스, 또 우리 말 성경으로 디도 장군이 침입을 해가지고 유대 땅을 불태웁니다. 점령을 하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게 되는 이러한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그 역사가 AD 70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40년 있다가 유대 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이라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들었냐? 120만 명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유월절이니까 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양을 바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성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였을 때 로마의 이 디도 장군은 8만 명의 정규 기갑 병력을 데리고 와서 뺑돌아 싸서 모든 보급로를 막고 그때부터 목조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치 스마리아 성의 성경에 있는 내용처럼 곡식 하나가 한 달란트씩 올라가고 사람들을 굶어 죽은 시체들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날마다 밖에다가 몇백 구씩 사람들이 밖으로 던져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항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그 당시에 유대의 나라에 장수였는데 그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아무리 위협을 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줘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막 전심전력으로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결국은 영적인 성산에서 그들이 죽게 되는데 어떤 기록에 보면 80만 명이 학살당했다. 120만 명 중에. 또 어떤 기록에 보면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 구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이 살짝 열렸을 때 다 탈출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펠라성, 지금 요르단 땅의 펠라성에 그쪽으로 이전에 가서 거기서 살았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멸망당하지 않고 다 그쪽 산으로 가서 피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산으로 올라가라. 그 펠라성으로 지금 요르단 땅에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피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80만 명에서 약 110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 강물을 이루면서 타이터스에게 멸망당하고 완전히 이때부터 유대민족은 세계로 다 방방곡곡 흩어져가지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1948년에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살았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모리아산, 시온산,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실제적으로 멸망의 가증한 것은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 로마가 쓴 것을 볼 때에 너희들은 산으로 피하라. 그 말씀이 그 당시의 현재를 가리키면서 쓰임을 받았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종말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미래적인 말씀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라. 영적인 산으로 올라가라. 시온산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라. 영적으로 경성하고 깨어있고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여 정결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하고 850대 1로 갈멜산에 올라가서 영적인 전쟁을 벌립니다. 저쪽에는 850명이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갈멜산에서 그런 영적인 대결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이윽고 이쪽에 엘리야의 제단만 불이 내려와서 확 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850명의 우상 숭배자의 제사장들은 서로 죽이고 찌르고 도망가고 야단나가지고 완전히 진멸됐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큰 그 감격이 있겠습니까? 이야, 내 생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 이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불이 정말로 내려와서 불을 확 사르고 850명을 진멸하는 걸 내 눈앞에 봤어요. 얼마나 감격이 되고 승리에 도취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8장이 끝나고 19장이 돌아가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가 내가 꼭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간절히 이제 다짐을 하고 그 말을 엘리야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19장, 19장에 와가지고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가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갑자기 그 말을 듣고는 목숨이 위급하고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엘리야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룻길을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그런 아주 하나님의 귀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를 겪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침체를 벗어난 이러한 그 역사가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법. 거기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낙심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어루만지십니다. 어루만지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물을 마시게 하고 떡을 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제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 다음날 우리가 자빠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만지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 이거 먹고 또 먹어라. 한 번 더 주시고는 이제 걸어가라. 해서 40일 걸어가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 제가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왔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저기 가서 왕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해라. 사명을 바라보인다. 이제 너희 뒤에 이어가야 할 엘리사를 세워라. 기름 부어 안수하여 세워라. 사명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명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다 무릎 꿇고 나만 혼자 남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낙심이 됐어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낙심됩니까? 다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사람도 떠나가고 옛날에 그렇게 내가 좋을 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아주 나를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자기 혼자만 남고
풀 수 없는 문제가 도달했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자,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밑에 있는 까만 것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준비한 바알에게 무릎,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예비시켜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교회들이 뭐 썩었고 뭐 목회자가 어떻고 저렇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세에 어떤 사람들을 예배해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예배해놨다. 그 사람이 누구가 되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누가?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렇게 나만 외롭게 사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다들 이렇게 가는데 나도 그렇게 편승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우리를 타협하고 세상과 야합하고 환경과 야합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애국군대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군대를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셨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해야 될 부분이 어디예요? 힘이 없는, 호흡이 없는 백성들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시는 그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알에게 절대로 무릎 꿇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사명감으로 세상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 뭐예요?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돼요. 성도의 본분의 자세를 잃어서는 안 돼요.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계를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내 안에 주신 성령을 범하는 일이다.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요소가 바로 이런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에 대하여 둔감하고 또 한 번 죄를 범하기는 쉬운데요. 어려운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첫 발짝부터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실패했거든.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바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것이 되었어요. 지금부터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혈의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고 종말이 지금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내가 믿고 있건데,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을 바라보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됐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해 보면
또 여호사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강을 건너는 역사, 또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정결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45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가서 천지에 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가족이 가족을 대적하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 너희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고 두려워 떨고 손에 일이 안 잡힌다. 이렇게 살면 뭐하나?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을 향하여 관찰자로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지막 때가 돼도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뭡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 귀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붙들고 도리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을 향하여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귀한 고백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사랑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더라도 뭐 동부에 지금 막 폭설이 오고 말이죠. 그런데 한국에 지금 17도 막 18도 영하 23도 23도 그 다음에 평양에는 지금 일하다가 영하 30도 돼가지고 다 집에 가라 그랬대요. 모든 장비가 이런 일이 별로 없죠. 지금 이런 일들이 나고 막 동부에 지금 마비되고 우리는 너무 좋은데 캘리포니아에 살아서 감사하긴 한데요. 이런 일들을 보면 마음에 이거 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종말을 바르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순결한 신보가 돼서 날마다 내 일을 잘 해나갈 때 하나님이 삶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끝나서 주님 앞에 서든지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에 충실히 살아나가다가 주님 앞에 내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서 영생으로 이미 우리는 이어졌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근데 25장에 보면은 열 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처녀가 등불을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또 25장에는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24장에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왜 열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거기에다가 25장에다가 기록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를 갖다가 BC, Before Christ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어떤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안나 같은 사람도 성전에서 기다렸죠. 시몬 같은 사람도 아기 예수가 오실 것을 알았는데 자기의 품에 안고 오 주여 나로 이제 평안히 가게 하사이다 하면서 노래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맞이했고 예수님 안 온다고 부인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맞이했고 예수님이 올지 안 올지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오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긴급히 생각하고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별로 관심이 없이 그저 오늘 내가 적당히 살면서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그저 적당히 그리스도인의 생활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오실 것이고 예수님은 절대 안 온다 예수님은 없다라고 부인했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오실 겁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살았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연약함 속에 아직까지 다 성화되지 못해서 있었던 부분들이 다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놀라운 축복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알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오 주여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 너무 욕심을 가지지 말고 너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눈을 주님께 돌려 영원한 그 나라와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재림은 기다려지는 일이고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일이고 그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 가정을, 내 직장을, 이 산후세를, 이 베이에어를 변화시키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려고 작정을 해도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 모든 허물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내가 일어서야 된다. 그리고 그 귀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살 이유가 있다. 그분께 나아가는.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동영상을 보겠는데요. 이 동영상은 미국 네브라스카의 한 시골 목장에 사는 12살 소년 로간이라는 소년이 자신이 키우던 송아지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적은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그 너무 슬퍼서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그 이야기를 라디오에 이제 실황에 녹음이 됐던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막도 보시고 영어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로건, what's up?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that God just told me. Okay. Last night, my dad was roping this calf. And this calf had been born from a really old cow. She didn't have really the greatest milk. She didn't have, like, the vitamin C and stuff. Okay. Hold on. Mom? So cute, I guess his mom's talking. I'm talking right now. I'll be up in a second. But sorry about that. But anyway, she broke her back. And this morning I went out and put her down myself. I was talking to God. I was asking God why. She was special. And God said, you know, Logan, but my son was special. But he died for a purpose. It's kind of the same thing. That calf was close to me, and God's son was close to him. Logan, you're so right. It's true. Think you're gonna be okay? Yeah, I'll be fine. But I just wanted to tell you guys that is so important. Just remember, when you lose a loved one or a pet, always remember that God gave his son too. And he understands. He will always understand. He will always just run to him. Logan, you're wiser than you know, buddy. Oh, sometimes I don't think I'm wise. Trust me, I've done a lot of stupid stuff. But I've learned from it. Yeah, but see, buddy, that's what makes you wise. Somebody that learns from their mistakes.
I just figured I'd better call and share with you guys. Love you. Love you too. Bye. Bye-bye.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최고의 사랑을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세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그 바라시는 대로 영광의 광채 이루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제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힘이나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세를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로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마지막 때를 정말 잘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백성 되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요.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랑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현숙한 영적인 정절을 지키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행하실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믿음의 큰 그릇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곳에 손 얹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 얹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흠행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면서 말세를 살아가며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더 깊게 듣게 하시고 더 내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쫓아 세상과 구별하여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 주님이 하나님의 귀한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명을 예배시켜 주신 것처럼 이 땅을 향하여 소망을 둘 그러한 영적인 7천명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재림의 귀한 기쁨과 메시지를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